자, 핵심 문장만 콕 집은 키 센텐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뭐 본문의 첫 문장이었죠. 자, one summer day. 자, 어느 여름 날. 근데 이때 when은 관계 부사고요. 여기 있는 day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지. 어떤 날이냐? I was walking to the Cape Town Community Center. 뭐 여기 동네에 있는 지역 센터였나 봐요. After school 방과 후 내가 걸어가고 있던 그 여름 날. 여기는 어려운 거 없었고요. 중요한 건 여기. I heard. 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지각 동사 목적어 다음에 ing, 자, 동사 원형 또는 ing, 지각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지금처럼 동사 원형이나 ing 둘 다 가능하다는 건 요 정도 패턴을 알아두시고요. 자, 뭔가 짹짹거리는 소리가 coming 들려오는 걸 들었습니다. From a tree, 나무에서요. 어려운 건 없었죠. 자, 그 다음 it wasn't a happy kind of chirping. 자, 그건 행복한 종류의 그런 지적임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대선 자 있는 chirping을 수식해주는 이제 관계사 정도로 보면 되는데요. I was used to hearing. 자, 내가 듣는데 익숙했었던. 그래서 이 문장이 시험지에 나오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번 단어에서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문장이 한 세 문장 또는 네 문장 정도 보이는데 그 중에 한 문장이에요. 자, 일단 두 가지 정도를 잡아줄 건데요. 첫 번째는 이번 단어는 전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바로 관계 대명사. 특히 이 주격과 목적격을 구분하는 관계 대명사에 대한 얘기. 자, 초반이니까 좀 처음에 한번 해드리고 갈게요. 우리가 명사 다음에 자 대표적으로 that이나 혹은 뭐 wh 뭐 which가 됐건 who가 됐건 자 뭐 which나 who라고 써드릴까요? 이렇게 which가 됐건 who가 됐건 이런 관계 대명사가 떴을 때 뒤에 주어가 빠진 채로 동사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 뒤에 주어 동사는 제대로 나왔는데 목적어가 빠져 있으면 당연히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죠. 이 정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번 단원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의 경우 생략이 가능해요. 그런데 주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판별하는 게 시험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다시 한번 주어가 빠진 채로 동사부터 나오는 관계대명사 이걸 우리가 주격관계대명사라고 해. 주격관계대명사는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이걸 그대로 써야 돼. 되니? 그런데 목적어가 빠진 채로 나오는 목적격관계대명사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되니? 생략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that 봐봐. 주어 빠졌지. 그런데 hearing 하게 되면 무엇 무엇을 듣다라는 타 동사 출신이니까 뒤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 목적어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빠졌지. 그럼 이때 대신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뭐가 가능한 거야? 생략이 가능한 대신 거야. 자, 그래서 이번 단어는 내내 전반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생략이 가능한 관계대명사인지 불가능한 관계대명사인지 즉 주격 관계대명사인지 목적격 관계대명사인지 정확히 판별해야 돼요. 알겠지? 요거 하나 조심하시고 두 번째는 이거죠. 여기는 이 친구야. 아이, 불별의 시험 문제 여기 다시 한번 별표. 우리가 be used to 부정사냐 be used to 전치사 to냐에 따라서 뜻이 완벽히 달라지죠. 다 체크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체크 좀 해놓고요. be used to 부정사는 to 부정사인데 사용되다. be used to 전치사 to가 나와서 명사나 ing 지금처럼 이게 나오게 되면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 그 다음 비동사 없이 그냥 used to가 나오게 되면 전에는 뭐뭐 했다. 여기 이 세 가지 표현은 전혀 상관없는 세 가지 각기 다른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맥상 내가 듣는데 익숙했었던 내가 듣는데 사용됐다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전치사 to가 쓰여서 뒤에 ing가 나오는 거야. 내가 듣는데 익숙했었던 그러한 행복한 종류의 그런 지적임이 아니었고 그게 it sounded like a call 그게 어떤 소리 같았는데 for help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부분 영작도 가능하고요. 되니 어순배열 특히 여기 used to 그 다음에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시험지에 나올 소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계속 갑니다. I walked over. 나는 이제 따라 걸어갔고요. 그리고 looked 봤는데 under the tree 나무 아래를 봤습니다. To find a 그래서 작은 빨간색 노란색 그런 baby lovebird 이제 앵무새를 하나 봤는데 이 must have 야 요거 시험지 또 잘 나오죠. must have pp 이건 암기 대상이지 이때 must는 해야 된다가 아니라 했음에 틀림없다지 뭐뭐 임에 틀림없다 have pp 붙여서 했음에 틀림없다 즉 그 새가 둥지에서 떨어졌음에 틀림없다 되니? 그래서 여기 must have pp는 했음에 틀림없다인데 참고적으로 자 이것과 비교해서 많이 물어보는 게 should have pp죠 should have pp 뜻이 뭐였지? 해야 했다야 이건 내신에서는 엄격히 구분하니까 사실 이제 구어체 표현에서 이걸
구분 안 하고 쓰는 원어민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수능 문제 나오기는 좀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안 나오지만, 자 어쨌든 내신에서는 엄격히 구분해 줍니다. 휴대 PP, 했음에 자 미안, 머스트 PP가 했음에 틀림없다. 휴대 PP는 해야 했다.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나타내는 거 정확히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또 문법을 아주 좋아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 투부정사의 용법에 대해서 또 물어볼 소지가 있습니다. 이때 투부정사는요, 그래서 뭐뭐하다라는 부사적 용법으로 결과를 나타낸 거니까 좀 체크 좀 해놓을래? 그래서 결국 뭐뭐하게 되다. 부사적 용법으로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 이 정도 문법은 좀 체크를 좀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 그래서 그 새가 사실 이제 이 이번 단원의 주인공이죠. Had an injured wing. 이게 좀 부상을 입은 날개가 있었고요. Was not able to move at all.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그 다음 요거 이거 I picked it up. 우리 이어 동사 앞에서부터 계속 배웠던 거지. 동사 뒤에 전치사 혹은 부사가 붙었을 때 대명사는 반드시 이 중간에 집어넣어줘야 된다. 여기 됐니? Picked it up. 나는 그것을 주의 깊게 들어서 holding it 그걸 잡았대요. in my hand 내 손에. 그리고는 자 carried it over 그걸 데리고 갔대요. To the community center에 데리고 왔는데 이 부분에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잘 봐. 내가 짚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옮겼다 이렇게 병렬되고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건 분사가 중간에 낀 거야. 여기다가 holding이냐 혹은 자 PP를 써서 held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도 과거고 여기도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 이러면 망하는 거야. 여기 엔드를 중심으로 내가 집어서 내가 옮겼다고 요건 중간에 껴서 뭐 한 채로 옮긴 거야. 손에 올린 채로 holding it 내 손에 올린 채로 가진 채로 가지고 갔다라는 분사가 중간에 낀 겁니다. 알겠지? 요 부분 특히 조심하도록 되니? 자 그 다음 자 거기 있는 수의사 선생님이요 이제 데리고 가서 상황이 벌어지고 있네요. 자, wrap the bird's wing. 자, 이 새의 날개를 감싸줬대요. In a bandage, 붕대로.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요 정도는 이렇게 병렬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It needed to be인데요. 이 부분 또 시험 문제 은근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게 선생님 지금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선택형 문제로 나오면 다행이야. 이렇게 출제가 되면 아 take care of냐, taken care of냐, 능동이냐, 수동이냐 여러분이 금방 판별이 될 텐데 문제는 요게 이렇게 밑줄형으로 요렇게 이렇게 선택형으로 안 주고 요렇게 밑줄형으로 주면 그냥 멍해요. 투부정사도 능수동 있어. 다시 한번 투부정사도 뭐 있다고? 능수동 있다고요. 그럼 능수동 선생님 늘 얘기했지만 대상을 잡아서 그 대상이 하는지 되는지 판별해야 되는데 여기서 대상은 그 새란 말이야. 그럼 새가 돌볼 필요가 있어? 돌봐질 필요가 있어? 당연히 돌봐질 필요가 있는 거죠. 투부정사도 능수동이 있습니다. 선택형 아니라 밑줄형으로 나왔을 때 조심해. 알겠지? 자 계속 돌아와서 자 아 돌봐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다. 그것이 could fly again 다시 날 수 있기 그 전까지는 좀 돌봐질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능수동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집으로 데려오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wouldn't let me 자 여기 let 아이고 우리 사역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그지? 그래서 그걸 집에 가져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접수원께서 got permission 허락을 해 주셨대. 이때 투부정사는 뭐뭐 할 그래서 이 명사를 꾸며주는 굳이 용법 얘기하면 형용사적 용법 용법 좋아하시는 선생님들 이런 거 구분하니까 잡아놓자. To keep it at the community center 아 그 지역 센터에 그것을 데리고 있으라는 그러한 허락을 해 주셨다. 형용사적 용법 되니? 자 그런데 또 문법을 아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 wouldn't요. 우리가 이건 좀 여기서 정리를 좀 해놓고 갈게요. 우리가 would도 그 용법이 조금 있거든. 그래서 첫 번째가 정리를 좀 해놓고 갈게요. 이건 단순한 추측이야. 자, 이 단순한 추측일 때는 과거가 아니야. 조심해. 뭐뭐일 거다라는 뜻이에요. may나 might보다는 높은 가능성이지. 과거가 아니야. 추측이야. 과거 아니다. 거듭 얘기하다. 뭐뭐일 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두 번째. 과거에 여기서부터 과거야. 과거의 습관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우리 본문에 가면 이게 뒤에 나옵니다. 뭐뭐 하곤 했다라는 과거에 뭐뭐 했었다라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되니? 그리고 우리 지금 책에 나온 게 세 번째입니다. 뭐냐면 주어의 어떤 고집. 굳이 이것도 과거야. 고집인데 이건 보통 not을 많이 붙여서 굳이 뭐뭐하지 않았다 결코 뭐뭐하지 않았다라는
고집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이 세 번째 뜻으로 쓰인 거야. 되니?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구별 좀 해놓고 문법 아주 상세하게 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좀 체크해 주실 테니까 정리 좀 해놓고요. 그럼 다시 돌아서 어머니가 굳이 나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걸 집에 데려오는 걸. 그래서 접수원께서 아내 이제 센터에 데리고 있으세요 라고 허락을 해 주셨대요. 좋았어요. 계속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거기서 센터에서 돌보기 시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We decided. 우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동사 다음에 to가 나게 되면 뭐뭐라는 것을 해서 명사적으로 쓰이는 거지.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to 부정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로 다 쓰이고 있네요. 용법 또 꼼꼼하게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있으니까 잡아놓고요. 이건 명사적으로 쓰인 겁니다. 그 새를 chirpy라고 이름 지었대요. 이때 name A, B야. A를 B라고 이름 짓다. 됐지? 자, 그 새를 chirpy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After the calls. 그 소리를 따라서 뭐뭐를 따라서 철피라고 지은 건데 자 이제 봐 우리 첫 문장에 나왔던 that하고 비교해보자. 여기는 명사 다음에 뒤에 주어가 빠진 채로 나온 that이지. 그러면 주격관계대명사 생략하면 안 돼. 이런 건 생략하면 안 돼. 이런 거 구별해야 된다고. 자 어떤 소리를 따른 거냐면요 led to his rescue 그를 아하 이게 뭔가 이거 구출하도록 이끈 그러한 소리를 따서 철피라고 이름 지었고 또 그 행복한 지적이는 소리를 따른 건데 그가 한 그가 만든 그 소리인데 여기 봐 명사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 또 튀어나왔는데 메이드는 분명히 무엇 무엇을 만들다라는 타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잖아. 그러면 이 자리는 아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앞에 사물이 있으니까 that이나 which 둘 다 가능하겠지. 어쨌든 이 둘 중에 하나가 여기에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가 that을 은근슬쩍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응용될 수 있다고. 여기 that 또 체크해놓고 여기 that 또 체크해놓고 다음 중 생략이 가능한 것은 혹은 불가능한 것은 내지는 다음 중 관계대명사의 쓰임이 같은 것은 다른 것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고요. 이번 단원의 중요한 포인트니까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가 만드는 그 지적이는 소리를 또 따라서 지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 thank us 우리가 고마워하는 돌보아준 것에 대해서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chirpy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하나 조심할 건 chirpy라고 이름을 지은 건 아, 이 두 가지 복수적인 뜻이 있는 거야.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걔를 구해줄 수 있었던 거잖아. 그 다음 두 번째가 걔가 아 우리가 치료해줄 때마다 좋아서 지적이는 그 chirpy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따서 chirpy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자 이때 since는 언제나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뜻이 두 가지지. 뭐뭐한 이래로란 뜻도 있고 뭐뭐하기 때문에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 때문에의 뜻입니다. because의 뜻이니까 잡아놓으시고요. 이제 철피에 우리가 세 장이 stood right 이때 right는 오른쪽이 아니라 바로 그라는 부사로 쓰인 거니까 이런 것도 좀 잘 잡아놓고요. 자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바로 이 접수 데스크에 바로 옆에 됐지? 있었기 때문에 이 철피가 began to get attention 자 주목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from everyone 모두로부터 근데 어떤 모두야 하면서 여기 후도 봐봐 뒤에 주어 빠진 채로 나오는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이건 생략하면 안 되는 거야. 이대로 남겨놔야 되는 거야. 자 어떤 모두냐 came into the center 그 센터에 오는 되니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started volunteering 아 이제 자원봉사해 주기 시작했대요. to help us feed him 그 철피를 뭔가 먹이를 먹이는 걸 돕는 것을 자 자원봉사해 줬대요. 도와줬대요. 그리고는 그의 이 세 장을 이 치우는 것을 또 우리를 도와줬대요. 어려운 거 없었고요. 주격관계대명사였다는 거 생략하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다음 이번에는 이제 조금 내용이 지나서 after few weeks of training 몇 주간의 훈련 후에 이제 chirpy가 learned 배웠는데 동사 다음에 또 to니까 명사적인 거야. 뭐뭐라는 것을 되니 자 to greet everyone 모두에게 인사하는 것을 배웠대. 근데 어떤 모두냐 또 주어가 빠진 채로 나오는 주격관계대명사 이제 빨리빨리 판단돼야 돼. Came in 안에 들어오는 되니 뭐와 함께 아하 with a cheerful hi 앵무새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법을 배웠대요. 그리고 이때 once는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접속사야. 그가 이제 날 수 있게 되자 일단 날 수 있게 되자 he would land on people's hands or shoulders 사람들의 어깨나 손 위에 이게 착륙하곤 했습니다. 이때 우드가 뭐뭐 하곤 했다라는 과거의 습관이야. 알겠지? 체크해놓고요. 그리고는 let them pat him. 아, 이 사람 이때 되면 사람들이지. 사람들을 허락한 거지. pat him. 이 자기 자신을 그 새를 이렇게 좀 두들겨주는 걸 허락을 해줬대요. 계속 갑니다.
이제 철피의 날개가 had fully recovered, 완전히 회복이 됐을 때 이제 돌려 보내줘야지. 우리가 took him outside, 이 철피를 밖으로 데리고 가서 and set him free, 그를 자유롭게 해줬다.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 gathered, 모였다. 잘 봐. See up, 그를 떠나보내기 위해서 왜 이렇게 표시하는지 알겠지. 이어 동사, 동사 뒤에 부사가 나오게 되면 혹은 전치사가 나오게 되면 대명사는 중간에 껴넣는 거야. 어순 조심해. 여기다가 see, up, him 이런 거 써놓으면 안 돼요. 어순 늘 조심해야 되고요. 알겠지? 그 다음 또 꼼꼼한 문법, 이때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적으로 쓰인 거야.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꼼꼼하게 잡아놓으시고요. 됐지? 자, many of us, 많은 사람들이 were sad, 슬펐다. 그리고 이런 것도 조금 하나 조심할까? 이때 that은요 좀 흔치 않은 대신데 대시 뭐뭐 해서라는, 그러니까 거의 because의 뜻이 있어요. 선생님 대시 이렇게도 쓰여요? 심지어 that은 그래서도 돼. 그러니까 that은 쓰임이 좀 많습니다. 여기서 that은 뭐뭐 해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다음에 대시 나오게 되면 뭐뭐 해서라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선생님 찝어줬냐면 이것도 문법적으로 그 쓰임 같은 거 다른 거 물어보는 또 꼼꼼한 거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 출제할 수 있으니까 잡아드린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슬펐다. We would never see him again. 그를 다시 못 볼 거라는 못 봐서 되니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슬펐다. 그런데 철피는 didn't go away. 이 가버리지 않았대요. He kept flying back to us.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 keep ing는 계속해서 뭐마다야 이런 것도 잡아두시고요. keep ing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시 날아 돌아왔대요. 매일매일. 아하, 이 반전이었던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 센터에서 무슨 어떤 사람들이 오는 곳인데 이제 조금 배경을 조금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센터는요 provided service, 서비스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부분 조금 조심할게요. 일단 provide before, 이 provide란 단어의 쓰임인데요. provide가, 자, provide something, STH라고 쓸게요. provide something, 무엇을 제공하다. for SB라고 쓰면 somebody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쓰이거나 아니면 somebody를 먼저 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with를 써요. 이렇게 for some, with something. 그러니까 위에 걸로 쓰이게 되면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번역 잘해야 돼. 무언가 something을 제공하다. somebody, 누구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하는 거고. provide somebody가 나오게 되면 누구누구에게 무언 무엇을 제공하다.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알겠지? 번역 똑바로 해야 되고 전치사 쓰임에 따라서 순서가 바뀐다는 거, 이런 것도 꼼꼼하게 정말 치사하게 with냐 for냐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조심하도록. 그 다음 또 이어서 조심해야 될 게 이거야. 아, 정말 꼬질꼬질한 건데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만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the unemployed 하게 되면 백수들,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 실업자들이란 뜻이야. 알겠지? 그럼 잘 봐. 그 센터는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something이 먼저 나온 거야. 누구를 위해서? 실업자들과 문제가 있는 아이들과 그리고 외로운 나이 드신 분들을 되니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줬대. 그래서 철피가 희망을 가지고 온 거야. 이 사람들의 lives, 이때 lives 명사로 쓰인 거지, 삶에. 그들은, 단어 조심하시고요. identified with는 공감하다야. identify가 나오게 되면 이건 뭔가를 구별하다고, identify with 하게 되면 공감하다야. 되니? 그래서 그의 이야기, 철피의 이야기와 공감했대. 즉 철피가 이게 가진 역경을 뚫고 그렇게 된 거잖아. 그지? 그래서 he has fallen out of his nest. 이 철피가 자신의 둥지에서 떨어졌고, 그리고 이렇게 병렬되어 있는 거야. had fallen out of, had 그 다음에 died. 거의 죽을 뻔했었지. 그러나 his life, 그의 삶은 turned around. 자, 이 표현도 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지. The better,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졌다. 그가 구출됐을 때. 되니? 그 다음 문장도 봐봐. 이제 이 다음 문장은 별표. 서술형 문제 잘 나왔어. 잘 봐. Seeing him, 그를 보는 것은, 하고 여기 ing가 주어다. 그를 보는 것은, 동사 여기 made people believe. 인데 이때 made가 사역동사니까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뜬 거야. 문장 구조 잘 봐. 다시, 철피를 보는 것은 사람들을 믿게 했다야. 되니? 자, 뭐라고 믿게 했냐? 이때 things는 그냥 상황 정도로 보면 돼. 상황 1이 we're going to turn around for them. 되니? turn around, 방향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비슷한 표현이지, 그지? 그래서 더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그들에게 좋은 쪽으로 방향이 바뀔 것이다 라고 그들 역시 믿게 되었다. 특히 여기 이 문장은 통째로 서술형 문제로 많이 출제됐으니까 별표 잘 달아놓고요. 됐지? 그다음 공통적인 표현 똑바로 잡아놓으시고요. 자,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준 거죠. 그래서 내용 쭉 넘어와서, 자, when he greeted the elderly visitors, 자,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인사를 했을 때, 또는 set on their shoulders, 이 나이 드신 분들의 어깨에 앉았을 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felt, 느꼈는데, 자, as though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란 뜻이지? 뭐 이 정도 가정법만 알아두자. 마치 그들이 were spending time, 시간을 보낸 것처럼 느꼈대. 사랑하는 친구와, 사랑스러운 친구와 시간을 보낸 것 같았대요. as though,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때 as though 대신에 당연히 as if하고도 바꿨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계속 갑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하고도 이 교감을 하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아이들도 좋아했다라는 내용으로 내용이 넘어가니까 요런 거는 이제 위치 문제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자, 아이들도 처피를 좋아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내용이 나오는데, 그는 뭐뭐하게 만들었는데, 잘 봐, 부끄럽고 문제가 있는 아기가 사역 동사, 또 동사 원형 구조야. 여기 콤모 때문에 애들이 많이 놓치던데, 그냥 부끄럽고 문제가 있는 아이가, 그 다음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feel happier, 더 행복하게 느끼게 만들었고 더 편안하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 센터에서 여기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잡어. 됐지? 자, 그 다음 철피는 심지어 우드, 이때 우드도 뭐뭐 하곤 했다야. The jump onto one of their hands, 이 애들의 손에 뛰어오르기도 했대요. 그리고는 let도 사역동사, 그들로 하여금 lightly, 좀 가볍게, paddy soft feeder, 자, 부드러운 그 깃털도 만지게 해줬다는 거지. 놀랍게도 chirpy는, 자, 요것도 위치 문제가, 또 이건 빨간색으로 표시할게, 더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뒤에가 이 독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위치 문제 가능하지. 놀랍게도 chirpy는 심지어 어떤 아이들을 도왔는데,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구조, 그의 독서, 아이들의 독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도왔대요. 계속 간다. 자, 요 문장이 또 사실은 이 부분이 시험지 또 잘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이 왜 웃냐면 사실은 중학교 수준이거든. 근데 또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 열심히 또 안 했으면 모를 테니까 정확히 이 표현이 이렇게 바뀌는 거 알고 있습니까? 너무 투해서 투부정사 할 수 없다. 투부정사 하기에는 너무나 투하다. 그래서 못하다라는 어감이 있는 이 투를 so that, can't인데 과거니까 couldn't로 바꾸는 요 패턴이요. 다시 번역해 볼게. 즉 아이들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read out loud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읽어줄 수 없을 때, 그 말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아이들이 너무나 shy, 부끄러워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밖으로 크게 다른 사람들이 읽어줄 수 없을 때 요 문장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to 용법은 so that, 주어 can't로 바꿀 수가 있는데 문맥상 과거니까 can't가 아니라 couldn't로 바꿨다는 거. 이 둘이 같은 뜻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practiced reading, 아, 먼저 읽는 법을 먼저 연습한 거지. 철폐에게 먼저. 알겠지? 자, 그들은 felt more comfortable, 편안함을 느꼈대요. reading to him, 그의 앞에서 읽는 것에 대해서. 그가 항상 기뻐했대. 자, 뭐 해서, 이때 to는요 뭐뭐 해서 하다니라는, 이것도 부사적 용법, 이런 것도 좀 잡아놓자. 부사적 용법 잡아놔. To listen, 들어서 참 행복했다. 그리고 they knew, 아이들은 알았습니다. He wouldn't judge them, 이 철피가 그들을 이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For reading too slowly, 너무 늦게 읽었다고 판단도 안 할 거고요. 그 다음 or making mistake, 실수한 것에 대해서 또 판단하지도 않을 거라는 거 애들이 알았으니까 편안하게 읽은 거지.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내용상 조심하세요.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도왔어? 바로 confident, 자신감을 만들도록 도왔다는 거지. 내용 조심하고. 빈칸 많이 나왔어. 됐지? 자, 철피는 요 문장 은근히 어려웠습니다. 요 문장은 좀 별표 좀 쳐놓을게요. 이건 별표 좀 세 개. 쌤이 서술형 문제가 가능한 게 한 서너 문장 있다고 했었지. 또 그 중에 하나인데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자, 뭐냐면 일단 이 give라는 단어가 A에게 B를 주다 이렇게 쓰이는 애인데, 문제는 everyone
at the center하고 여기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끼다 보니까 이걸 놓친 거야. 여기까지가 A인데 이렇게. 센터에 있는 모든 이에게 이게 A. 그다음에 이게 B. A sense of togetherness. 이해되니? 되니? 이렇게 단합심을 주었다. 근데 어떤 단합심이야 하면서 자, 뒤에 주어가 빠진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되니? 더 강한 단합심을 주었대. 하나 된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되니? 그런데 그것이 그럼 여기서 그것은 그 하나 된 단합심이야. 단합심이 even, 자, had ever been before. 그 전에 그랬었던 것보다 그 전에 여기 말에 이제 strong 정도가 생략됐겠지. 그 전에 강했었던 것보다 더 강한 되니? 그런 단합심을 주었다. 요 문장 조금 어렵다. 별표 좀 잘 쳐놓고요. 이렇게 잡아줬으니까 문장 구조 좀 분석해드렸지? 똑바로 보도록. 그 다음 이제 후반부로 와서 After I left for 요것도 사소한 거지만 요거 조심하자. Left for 그냥 left는 떠나다야. 그러니까 I left the university. 그럼 내가 대학을 떠난 거야. 근데 left for 하게 되면 어디로 떠나대. 어디로. 그래서 이 문맥 조심하시고요. 내가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 그로 되니? 떠났을 때 그 후에 I didn't see Chirpy again. 난 다시 Chirpy를 보지 못했다. But from time to time 이따금씩 여기 오브 들어가는 거 조심하시고요. 되니? I thought him이 아니라 thought of him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Chirpy는 had a lot of personality. 자, 많은 특징,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것도 가볍게 이렇게 능수동 문제 많이 나오는 건데 이 정도 우리 잡을 수 있지? 그 개성이 채워져 개성이 채운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채워진 개성이지. 그 작은 몸에 그 작은 그 앵무새 몸 안에 채워진 개성을 가지고 있었대요. 됐지? 자, 그리고 요 문장도 별표 서술형 아주 가능성이 높은 또 별표 3개짜리 아 이제 서술형 가능성이 높은 문장이 후반부에 또 나오네요. 일단 첫 번째 그것은 amazing 놀라웠다. 자, 그것은 여기서 그것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how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것입니다. 그럼 그거 이 얼마나 이 작은 새와 함께 노는 것이 스릴 넘쳤는지가 놀랍게 해? 놀라워져. 말이 안 되잖아. 놀라워지는 것. 이것이 놀랍게 하는 거지 우리를. 되니? 그래서 여기 amazing 조심하시고요. 말 그대로 얼마나 스릴 넘쳤는지 여기가 의 This little bird 주 그 다음 was 동인데 어순 조심하시고 이걸 B2로 보지 않도록 원래 이거 좀 조심하세요. How는 형용사나 부사를 달고 앞으로 튀어나와 그리고 주어 다음에 비동사 그러면 여기 있는 원래 형용사나 이제 부사가 이 동사 뒤에 이제 동사로 표시할게. 여기서는 이제 비동사인데 동사 뒤에 원래 있던 애가 앞으로 튀어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걸 투부정사가 여기 나왔다고 해서 뭐만은 것이다라는 B2로 보지 않도록 조심해. 여기 was 뒤에 원래 뭐가 있었어? thrilled가 원래 이 자리에 있었어. 알겠지? 근데 얘가 앞으로 how와 함께 앞으로 의문사로서 튀어나간 거니까 요거 조심하고 여기도 ed 봐. 이 작은 새가 스릴 넘치게 신나게 해? 신나게 된 거야. 이 작은 새가 신나게 된 거야. 뭐 하는 게? to play 함께 놀아서 그리고 spend time 시간을 보내서 사람들과 함께 보내서 놀라게 된 거야. 신나게 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amazing이고 여기는 thrilled고 능수동도 헷갈리고 어순도 아 다섯 개 치자. 어순도 헷갈리고요. 시험지 너무나 나오기 좋은. 알겠지? 그리고 여기 was 다음에 원래 thrilled가 있었는데 how와 함께 앞으로 달려나갔다는 거. 의지동 어순 조심하시고 능수동 조심하시고 두 가지가 포인트였습니다. 알겠지? 별표 다섯 개짜리 문장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시고요. 자, 끝에 두 문장 남았죠. 마무리 갑니다. When I look back at the time. 자, 내가 그때를 다시 되돌아봤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자, 그때를 되돌아봤을 때 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안 되죠. 이번 단어 선생님이 또 중요하다고 했었다. 요것도 요건 이제 서술형이 아니라 문법적으로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선생님이 어법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time 다음에 시험지에서 when이냐 which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제자님들 별 생각 없이 time이 나와서 아 시간이다 시간이니까 when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답은 which예요. 왜요? 선생님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는데 왜 when이에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더라도 지금처럼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빠져있으면 관계 대명사가 답이야. spend는 무엇을 보내다 시간을 보내다 라는
사 동사니까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잖니. 아, 그럼 이 자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리였던 거야. 타임이 나오더라도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 써야 된다.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뭐가 가능했던 거야? 생략이 가능했던 거야. 시험지 정말 잘 나온다. 타임이니까 습관적으로 when이라고 쓰지 않도록. 별표 하나 달아놨어. 그럼 마저 해석한다. 자, 내가 되돌아봤을 때 그때를,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 내가 철피와 함께 보냈던 그때를 되돌아봤을 때. 되니? 그랬을 때 It seems to me, 이제 나에게는 뭐뭐인 것 같습니다. 그 관계, 여기도 문장 구조 잘 봐. 그 관계가 주어인데 우리가 그 동물들과 함께 보낸 그 관계가 인데 여기도 봐. build 다음에 쌓다, 동물과 함께 쌓다라는 무엇무엇을 쌓다라는 타동사인데 목적어 빠졌지. 그럼 여기도 뭐가 빠진 거야?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사물이니까 위치도 가능하고 그 다음 that도 가능하고 둘 다 가능하겠네. 여기는 위치 대신 생략된 거야. 자, 우리가 동물과 함께 쌓는 그 관계가 훨씬 더 많은, a lot more, 비교급 강조하는 거지,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니? 그래서 최종 결론, I always remember chirpy. 나는 항상 chirpy를 기억할 거다. 자, 뭐로서, 이때 애지는 뭐뭐로서야? 뭐로서 기억할 거냐? 사랑스러운 새로 기억할 건데 또 이때 대신 어떤 새냐 하면서 주어가 빠져있네. 그럼 주격관계대명사고요. 생략하면 안 돼. 자, brought happiness, 행복을 to everyone, 모두에게 가지고 온. 근데 어떤 모드야? 그가 만난 모드인데 마지막까지 또 우리 생각하게 만드네. 뒤에 목적어가 빠졌네. 그러면 이때는 또 목적격관계대명사 whom 내지는 who 내지는 that이 생략이 된 거고, 사람이니까 who나 whom 둘 다 가능해. 그리고 얘네들은 목적격관계대명사니까 생략이 됐던 거고요. 알겠지? 자, 전체적으로는 주격, 목적격 관계되면서 구별 좀 했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문장 중간에 쌤이 서술형 문제로 나올 만한 거 한 4개 정도, 특히 아까 It was amazing 하고 나오는 문장 별표 5개 쳤었습니다. 몇 가지 어순별 조심했었어야 되는 것들까지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됐죠?